오늘은 제가 치즈를 얹은 짜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은 제가 치즈를 얹은 짜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즈를 불에 살살 녹였잖아요. 이 치즈의 부드러운 맛과 그 짜파게티의 그 어우러진 맛이 부드럽고 이 뭔 개소리야!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요. 너무 맛있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를 넣어서 사람들이 혹시나 느끼하다고 생각하는데요, 불로 치즈를 녹였잖아요. 절대 느끼하지 않아요. 저는 치즈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. 치즈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가. 치즈를 어떤 분들은 뜨거울 때 그냥 치즈만 올리는데요, 그러면 덜 녹잖아요. 또 어떤 분들은 오븐에 이렇게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정말 간편하게 불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,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불맛에 그 은은함이 배어 있어서 더 맛있어요.